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참사와 수해를 입은 청주시가 재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가운데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 근무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충북 경찰이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주택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교사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교육활동을 하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청주 출신 강익중 작가의 전시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 10주년을 맞아 기획되는데 작가의 40년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자치단체마다 3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오는 집중호우를 견딜 수 있도록 재해 대비를 해왔지만 몇 년 새 10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비가 예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도 그런 사례인데요. 올해 장마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큰 수해를 입은 청주시의 대비책이 궁금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무심천 인근 저지대의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한 대형 양수기입니다. 시간당 660톤의 물을 퍼낼 수 있어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심천 수위가 올라갔을 때 저지대에 있는 물이 잘 배수가 안 됐을 경우에 펌프로 강제로 무심천으로 품어내가지고 저지대를 침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 때마다 물이 차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했던 한 도심 교차로에는 저지대를 중심으로 원형 수로관 70여 개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원형 수로관의 역류를 막기 위해 이곳 교차로에만 집수정 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청주시는 여름 장마에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 8곳에도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양수기와 수중펌프, 원형 수로관, 집수정 등을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저지대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 두 곳의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는 1억 3천만 원을 들여 역류 방지 개폐식 수문을 달고 옹벽도 쌓았습니다. 청주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 근무에 돌입합니다. 호우 주의보 등이 발령되는 비상 1단계에는 재난 관련 70개 부서 120여 명이 비상 근무를 시작합니다. 전국적인 호우나 태풍 특보 등이 발효되는 3단계에는 최소 400여 명까지 비상 근무 인원을 늘립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하천과 농업시설 산사태 지역 540여 곳 중 98%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는 괴산댐 원류 현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문과 비상점검 터널까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점검 터널은 댐의 이상 유물을 살피는 시설로 초당 50톤을 방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홍수기 괴산댐의 운영 수위는 종전 133m에서 3m 내린 130m로 변경되며 청주와 보은 괴산군의 호우 태풍 특보가 발령되면 전체 7개 수문도 선제적으로 개방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라 현장에 도착해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충북 경찰이 빠르게 현관을 들어갈 수 있는 공동주택 프리패스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이 흉기난동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3명이 크게 다쳤는데 자동으로 닫힌 현관문 때문에 밖으로 도망쳤던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다시 진입하지 못하는 총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충북경찰이 112 신고 출동 시 현관문이 닫혀 있어 대응이 늦어지는 걸 해결하기 위해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전자태그카드 RFID를 경찰관들이 갖고 다니면서 공동주택 현관문을 언제든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순찰차마다 신형과 구형 인터폰용 카드와 스티커를 지급하고 지구대나 파출소의 예비용으로 RFID를 배치해 출동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경비사무소에 이제 전화해 보거나 신고자한테 전화를 걸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다른 호스까지 눌러가지고 죄송한데 경찰인데 신고 출동을 위해서 문 좀 열어줄 수 있냐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올 상반기 충북에서 접수된 112 범죄 신고 2,400여 건 중 현관문이 설치된 아파트로 출동한 건수는 1,200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충북경찰은 도내 53세대 이상 공동주택 349개 단지와 협의를 통해 카드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제 방문해서 카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분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련번호를 다 매겨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비밀번호를 몰라 긴급 상황에서도 문 앞에서 시간을 허비했던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가 우리 사회의 교권이라는 큰 숙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춰가고 있지만 아직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충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조상욱 기자입니다.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모두들 알고는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온 교권 침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습니다. 먼저 교권 보호를 위한 5개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지역 단위에서도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소집하도록 했고 사후 보장 성격에 그쳤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해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을 통해 교원 상담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에도 충북에서는 교권 침해 신고가 175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교권 보호는 장기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더 큰 그 사안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 주체가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해 갈 예정입니다. 서희초 교사 일주기를 앞두고 윤건영 교육감도 교권 보호에 강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교사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북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자로서 해야 될 일에 좀 미흡함이 있는 걸 지적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여러분의 의견을 매우 귀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종합대책을 9월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청주 출신 강익중 작가의 전시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 10주년을 맞아 기획됐는데 소통과 화합, 조화와 연결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온 강익중 작가의 40년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알록달록한 글자 3천여 개가 10m 높이의 전시장 벽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로 다른 자음과 모음이 만나 하나의 단어가 되고 다시 문장을 이룹니다. 일상에서 느낀 생각과 지혜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 작품, 내가 아는 것입니다. 전시실 한가운데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손바닥만한 그림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에 연필로 꾹꾹 눌러 담은 풍경들. 실향민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어릴 적 고향 모습으로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난 작가의 마음도 투영됐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내고 또 다랑아리의 아랫부분과 우리가 만나서 불을 통과한 후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청주 시민들도 하나가 되는. 통합 청주시 10주년을 맞아 청주시립미술관이 기획한 강익중 작가의 청주 가는 길. 올해로 창작활동 40주년을 맞은 강익중 작가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며 소통과 화합, 조화와 연결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왔습니다. 작가는 본인의 그런 시라든지 그런 문구를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편하게 관람하시고 또 함께 내 마음의 어떤 꿈을 그리는. 작가의 고향이 청주인 만큼 우암산과 무심천을 담은 설지 작품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전시장 한켠에 작가의 청주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담긴 자작시도 볼거리를 더합니다.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오고 있는 강익중 작가의 청주 가는 길은 오는 9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빗길 운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마모된 타이어의 경우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빗길 상황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제동거리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TJB 장서경 기자입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낀 빨간 승용차가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을 하자 7, 80m를 더 지나가서야 멈춰섭니다. 반면 새 타이어를 장착한 파란 승용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자 3, 40m 정도 지나 멈춰섭니다. 제동력이 2배 정도 차이나는 겁니다. 곡선 도로에서는 차이가 더 확연합니다. 새 타이어를 낀 자동차는 차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타이어 홈이 다른 차량은 미끄러져 크게 곡선을 그리며 트랙을 돌아버리고 맙니다. 타이어는 마모 상태에 따라 수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타이어 홈을 통해 배수가 진행되는데 마모가 심할 경우 빗물로 얇은 막이 형성되면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모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수막 현상에 의해서 뜨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동이 잘 되지 않고 제동 거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졌고요. 코너링 중에는 조향이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서 바깥으로 벗어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마철 안전운전을 위해선 타이어 마모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마모 한계선은 1.6mm지만 홈 깊이가 3mm 정도인 상태에서 여유를 두고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동전을 홈에 끼웠을 때 모자 가시 보이면 마모, 안 보이면 정상입니다. 마모 한계선으로부터 배수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보셔서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또 평소에는 공기압을 5에서 10% 낮춰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름철엔 높은 기온과 아스팔트 마찰열로 내부가 팽창할 수 있는 만큼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TJB 장서경입니다. 12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상식, 행정문화위원회 최종훈, 산업경제위원회 김꽃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정범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이 후보로 나선 운영위원장 표결에서는 찬성 12표, 반대 23표로 부결됐고 박용규 의원이 재투표를 통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엄태영 국회의원이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혁신도시 지역으로만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까지도 확대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혁신도시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와 경기도 이천에서 근무할 신입과 경력사원 채용에 나섭니다. 이번에 공고된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로 통상 대기업의 채용이 매년 4월과 9월 이루어지는데 반해 여름철인 7월에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채용을 단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는 조기 인력 확보로 고대역폭 메모리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사단법인 스마트 경영 포럼이 마련한 정책 강연회가 오늘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포럼으로 진행된 오늘 행사에서는 황희연 전 충북대 명예교수가 포용의 가치 실현을 위한 충북의 지역 도시 발전 방안으로 주제 강연을 했고, 이경기 스마트 경기 포럼 ESG 공동위원장을 좌장으로 6명이 경영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평균 최고 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였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평균 최고 기온은 29도로 평년 21.6도보다 7.4도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6월 평균 최고 기온 1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의 통합청주시 10주년 기념 기획전 공예의 땅 우리 함께가 문화제도창 본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11명의 작품 138점이 출품됐고, 청주와 청원의 통합 10년의 의미를 금속과 섬유공예에 담은 녹는 점, 이음 점, 우리가 만드는 점 등 3개 파트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단양군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발전시설 허가 신청에 대한 완화 기준 삭제, 입지 제한, 완충 구간 공간 확보 등입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헬스장을 운영하며 폭행을 일삼은 A경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경사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20대를 폭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으며, 이후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사는 공무원 겸직 의무를 위반해 세 곳의 체육시설을 운영해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청주시 사직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 3층에 있던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8,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설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지자체마다 올해 수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기상재 앞에서는 과유불급이 있을 수 없죠. 끝까지 할 수 있는 대비는 다 해야 합니다. 올해 부디 큰일 없이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